석천사 이순신 장군과 판옥선을 함께 타고 종군한 승장 옥형스님과 자운스님이 충무경의 인격과 충절을 기려 세운 암자라고 하네요. 예, 충민사 바로 왼쪽에 있는 석천사에 들렸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은 새로 지은 건물 같고요. 뒤쪽으로 길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석천사입니다. 네, 이순신 장군과 함께 승장으로 출전하는 스님이 계셨군요. 네, 석천사. 석천사 풍경입니다. 대웅전 석천사 제일 오른쪽에 건물이 의순당인데요. 네, 의순군 네. 임진왜란한테 싸웠던 승병장에 모신 것 같습니다. 예. 의순당이라고 되어 있죠. 정유재란, 임진왜란, 일본 놈들은 아주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대웅자 석천사 옆에가 바로 샘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석천사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석천사 범종도 있고요. 강아지 두 마리와 고양이가 있네요.